어린 친구들이랑 연애를 해보고 싶어요. 아, 그런 소리죠. 너무나 잘해. 지금 일어나면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 받잖아요. 네, 그렇죠. 네. 건강 검진을 받잖아요. 근데 정신적이면 다들 그냥 지나치죠. 지나치고 그냥 무시하고 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를 그때 저는 느꼈거든요. 특히 이런 좀 연예인 직업을 가진 분들이나 네. 대중에게 많이 노출된 직업이 네.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건강, 정신 건강을 좀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럼 그때 뭐 선생님이 어떤 뭐 처방을 내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그냥 그게 똑같아요. 네. 신체 검사하는 것처럼 다각도에서 검사를 해요. 뭐 질문에 답도 하고 방 안에 한 시간 동안 혼자 있으라 그런 다음에 그거를 카메라로 카메라로 얘가 한 시간 동안 뭘 하고 있나 지켜보기도 하고 그림을 보여주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 뭐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것을 가끔 즐긴다. 뭐 이런 질문들이 한 몇백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연예인이고 나도 좀 좋은 사람이고 싶으니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예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럼요. 이 사람이 역으로 쓴 거? 예, 다 알아요. 그 역으로 쓴 거 자체도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 저는 그 심리까지도. 야, 그거 굉장히 재밌네요. 뭐 질문 좀 말씀해 주세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다. 자, 우리 한 번씩 우리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만 한번 해보자고요. 있죠. 예. 있어요, 없어요? 저 있어요. 있고. 산다라. 있어요. 저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다 있죠. 다 있어요. 나도 있죠. 있죠. 근데 이게 있는데 정말로 막상 이거 오픈해 보면 진짜 나쁜 놈이 있고 본투비 나쁜 놈이 그런 게 있는 개인차가 있는 건데 성에 관한 꿈을 많이 꾼다 이런 것도 있어요. 현실에서 못하니까 꿈으로라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분석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차원이 달라요. 틀려요. 우리가 분석하는 거랑 차원이 틀려요. 근데 이준 씨를 빗대어 보면 저도 꿈 얘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생각하는 거 혹은 하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많이 반영이 그래요. 되긴 한데요.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생뚱맞게 나타나서 그럴 때도 그런 있죠.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네. 어렸을 때 저는 진짜 그 여자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데 있어요. 그리고 제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꿈에 그 사람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이었어요. 되게 기분도 나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아니야. 가수였어요, 가수. 가수 이소라? 얘 이상해 진짜 많이 해. 야 얘가 있잖아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애야. 그러니까 진짜 병원은 안 돼.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방송국 사장님이라든지 뭐 광고주라든지 뭐 이렇게 저보다 어쨌든 뭐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는 네. 신분이 높다거나 저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되게 반발심이 굉장히 셌어요. 이유 없이. 그래서 제가 맞아요, 맞아요. 사장님이 뭐 방송국에 와서 인사하라 그러면 내려와서 인사하시라 그래. 아하. 막 이렇게. 아 신인 때부터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입 밖으로 내진 못하지만. 그렇지 신인 때 어떻게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하러 가면서도 내가 도대체 그건 사이코죠 신인 때. 그러니까. 인사하러 가면서도 내가 왜 여기 와서 인사를 해야 되지? 같이 일하는 파트너 아닌가? 광고주 분들이 광고 찍을 때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대부분. 모니터 쪽에 그런 거 있죠. 야 치마 좀 더 짧게 입히라 그래 막 이러면 짧게 입고 싶어도. 싫다고.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냐고.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 반발심이 강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 테스트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효리 씨, 좀 윗분들에게 좀 고분고분하지 못하죠? 좀 반발심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거기가 점쟁이네. 맞아, 맞아. 그거 하러 가면은 다 모든 분 반응이 약간 그러시게요. 전보듯이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그렇다고 어떻게 아셨냐고 했더니 다 나온대요. 그게 이유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너무 엄격한 아빠 밑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반발심이 어렸을 때부터 생겼기 때문에 특히 남자한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다 테스트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방송할 때도 얘기하고 뭐 몇 번은 얘기했지만 진짜로 그 말썽 부리고 그러면은 또 나름대로 교육 방식이었겠지만 고추장을 먹였거든요, 아버님이. 고추장 먹인 거는 진짜 그냥 귀여운 벌이었고 사실 엄청난 체벌이 또 있었고 굉장히 아빠가 무서웠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를 어렸을 때는 아빠가 진짜 큰 존재잖아요. 그래서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존재한테는 일단 반발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중들한테까지. 연예인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니까
대중들이 네 날씨라고 내가 인기가 떨어지면 나는 대중들이 날 좌지우지한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사람들 만나는 거 불편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이렇게 처방을 해주고 뭐 약을 주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걸 내가 인지하는 순간 아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 다음에 누가 또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아 내가 또 이러는구나 이러지 말아야지. 같이 일하는 사장님이니까 인사할 수도 있지. 어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효리 씨가 누군가가 굉장히 객관화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군요. 이효리 씨가 모르는 맞아요. 그걸 쫙 검사를 하고 일주일 뒤에 그걸 다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되게 우울했고 막 힘들었고 자신감도 상실하고 내가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처음에 한 그 박사님이 한 말씀이 효리 씨는 저 사람의 체력도 급 등급이 있잖아요. 정신력도 등급이 있는데 최상위 등급이에요. 우울증 이런 거 우울증 이런 거 걱정도 하지 말라고. 일단 멘탈 자체가 건강하시다. 정말 건강하고 타고난 정신력이 너무 강하대요. 네. 그래서 다행이다. 그 얘기를 들은데 약간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우울하다고 막 이렇게 왔는데. 근데 그 얘기 한마디가 저한테는 다시 제 자신감을 찾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괜찮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좀 그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린 그 아이돌 후배들이 진짜 스케줄이 많더라고요. 해외도 왔다 갔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너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또 여행도 좀 하고 그러니까. 책도 보고 맞아요. 영화도 보고 좀 이렇게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아이돌 소속사 그 대표들이랑 매니저들이 싫어요? 저를 너무 싫어하는 거 어울리지 말라고? 어울리지 말라고? 폭발 안 든다고? 계속 지금 일해야 될 때 자꾸 싫어 그러고 놀으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그동안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진짜 안 하고 살았거든요. 사장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했고 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일단 잠수 타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만 가고 그런 싶으면 사장님 저 여기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오거든요. 네, 근데 언니는 성격이구나. 좀 가면은 좀 뭔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피해야? 잠수 타는 거야 뭐 일 못 시작 안 주는 건 뭐 괜찮지. 네, 또 두 번째 이제 화내 욕하면서 소리 질러 보기. 해봐요, 화 내봐요. 욕까지는 아니지만 욕은 빼고. 소리 언니, 왜 그때 문자 씹고 살지 말아요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연습한 욕이 있긴 한데. 해봐. 제 연기 선생님이 강혜정 언니이시거든요. 그때 막 해보라고 타라야 버그버그 해. 강혜정 씨도 제대로 하잖아요. 강혜정 씨 제대로 하죠. 우리 그날 녹화할 때도 좀 진짜 해봐요. 요즘에 못하는 게. 네. 해주세요. 선생님도 그때 웃으셨어요. 뭘 봐 이. 이거 열 번. 연습 제대로 했네. 괜찮은데? 감정이 실렸어. 그러니까. 아, 못했어. 그리고 자세 보셨죠? 자세 이러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그룹한테 좀 특훈을 받아야 되겠네. 따로. 특별 가회. 개인 레슨을. 개인 레슨을 좀. 저 같은 거장이 가르치기엔 너무 싫어. 근데 아까 그거는 굉장히 요긴하게 써먹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느낌이 확 와요. 되게 확 왔어. 자세랑. 아니 그러면 그럼 우리 효리 씨 거 한번 보죠. 뭘? 우리 효리 씨가 송라 씨한테. 그래. 벌써 눈을 벌써 봐봐. 우리 벌써 지금 아직 보면 안 되고. 효리 씨 한번 해주세요. 효리야, 오늘 방송 괜찮았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어디서 평가 지금? 개운하다. 아니 우리가 좋죠? 나도 좋아. 효리 씨 요즘에 혹시 좀 하고 싶은 거? 요즘에 좀 이렇게 어린 친구들과 연애해보고 싶어요. 어차피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어차피 상상이니까. 그렇죠. 어차피 바람이니까. 얘기하는 거 혹시 기분 나빠하실까 봐. 나빠 오빠?